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비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뭔가 그 트라우마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좀 바라봐주고 그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강점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처가 되는 순간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약간 트라우마 기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명상적인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알아가면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트라우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깨달으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법문이 사성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성제는 고집, 멸, 도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고성제예요. 고성제. 이 고성제는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고통이 있다, 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받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도 고성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삶은 고통이고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했을 때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으로 인해서 이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니 여기에서 삶이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불자라면 삶은 고통이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좀 트라우마나 상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보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부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사고팔고를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고라고 하면 생로병사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자체가 사실 너무 고통이죠. 우리는 지금 병을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병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들면서 무언가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아프면서 또 한꺼번에 죽어가는 모습들도 보고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기 동안에 전쟁이 아닌데 시체가 계속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뉴욕에 어디에 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뭐 몇 명이 어느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등등의 병과 사, 그리고 특히나 노인분들이 많이 확진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도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확실히 생로병사와 관련된 고통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명확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고에다가 네 가지를 더해서 여덟 가지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네 가지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애별이고
애별이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은 꼭 러버스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애별이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걸 겪었나요? 네, 겪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누군가 확진이 되면 보지 못해요. 특히나 요새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외국에 뭐 학생들도 유학생들도 많이 나가 있고 한데 코로나 시기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또 외국에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 이제 한국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년 반 만에 만났다, 거의 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또 다른 예는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못 찾아뵙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얼굴조차도 못 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실제로 애별이고를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격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애별이고뿐만 아니라요, 또 원증회고도 있어요. 이 원증회고는 애별이고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 괴로움이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같이 있으면. 근데 함께 있어야만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뭔가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힘든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힘든 부분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이 생기고 이걸 좀 극복해 보고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힘든 원인들을 많이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힘들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못 보기도 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매일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을 겪기도 해요. 직장뿐이겠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서 내가 이 반에 들어온 이상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거기 계속 다녀야 돼요. 근데 그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실제로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 만약 사이가 안 좋으면 너무 힘든 일이고요. 선생님과도 사이가 안 좋다면 그만큼 괴로울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는 게. 혹은 같은 반이 아니어도 같은 그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누군가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굉장한 불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비단 직장, 학교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오래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안 좋다면 매번 봐야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따르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애별이고 원증이고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구부득고도 있어요. 구부득고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얻을 수 없어. 그랬을 때 우리는 또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이게 내 게 아니야. 나한테 오지 않아 라는 거. 어떤 상을 받고 싶은데 그 상이 나한테 오지 않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직장이 나한테 오지 않아. 나는 100점을 맞고 싶은데 이 100점이 나한테 오지 않아.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대학은 나한테 오지 않아. 이럴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게 청취되지 않을 때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않아 본 적이 없다. 과연 있을까요?
왕도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왕의 경우도 뭐 예전에 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여왕님도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리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다 가졌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고통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오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오음성고라는 것도 생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외모, 어떤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그 옷,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것도 오음성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런 약한 옷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을 말한 건데요. 사실은 색에 대한 집착도 될수 있고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이오그 우리 이 감각기관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는 괴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는 피할 수 없고 상처는 늘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고통들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다라고 해서 첫 번째 진리로서 고성제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 상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어차피 삶이 이렇게 힘든다는데, 아유, 그냥, 나는 그냥 자포자기 해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그러면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거를 그냥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계속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불교의 고통, 왜 고통이 진리라고 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쪽 측면만 보고 잘못, 오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라고 했지, 고통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그 뒤에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은 고고, 이 삶은 고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한 고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고통에는 원인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집성제예요. 우리가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 뭔가 집착, 가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성제, 집착하는 마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까지 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멸했을 때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 원인이 사라진 상태,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니 깨달음의 상태, 평정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를 우리 멸성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르바나라고도 얘기를 하죠. 열반의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번뇌가 끊어진 상태를 열반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고야. 너의 삶은 고통스러워. 실제 우리는 고를 피할 수 없는데 그 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무해하게 자유롭게 살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를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등등의 바르게 사유하고 등등의 여덟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고통이 있으니 우리 한번 이걸 극복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트라우마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 대한 이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접근과 굉장히 맥락이 같죠. 실제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그 상황을 내가 잘 다루어 주면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가진 장점, 강점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 트라우마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스트레스와 연관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스트레스가 뭐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도 많고. 근데 오늘은 제가 새로운 연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연구인데요. 2012년도 발표된 연구예요.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건 맞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요.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이 실제로 사망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연구에서 찾아냈어요.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왔는데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내 삶을 그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는 연구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연구의 그 내용에 따르면 내가 정말로 이 어떤 큰 사건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뭐 사별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큰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큰 상황에 이렇게 닥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내 몸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스트레스나 뭐 큰 사건은 맞지만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사망률을 높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걸 믿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정말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이후에 이 긍정심리학 쪽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운동이 좀 일어났어요. 그거와 관련된 연구들도 훨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트라우마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트라우마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다 포기해가 아니라 이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난 이걸 잘 다룰 수 있어. 라는 마음만 가져도 실제로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삶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관점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이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높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훨씬 많이 받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쳤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배운 게 하나도 없을까?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건 없을까?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게 된 건 없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건 없을까? 등등. 혹은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잘 극복해내더라라는 나의 강점을 발견한 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라우마적인 상황, 고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제대로 알고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자.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번 짧게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 트라우마 기법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라운딩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라운딩 기법은 실제로 트라우마 기법으로서 뭐 우리나라 말로 접지, 착지, 뭐 접촉 등등의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라운딩 기법이 뭐냐 하면은 실제 우리 몸이 무언가에 닿아 있는 이 감각을 느끼거든요. 무언가 닿았을 때. 그러면 이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걸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수행의 기법과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통 중에는 오음성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오온은 색수상행식이고 이 색은 우리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는 감각을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무언가 색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코로 어떤 향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입으로 어떤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피부로는 어떤 것들을 접촉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수가 생기거든요. 수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맛을 봤더니 아 이거 너무 좋네 혹은 아 이거 맛이 없네 아 이거 뭐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네 혹은 어떤 색을 봤는데 아,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드네. 나한테 딱 유쾌하게 좋게 다가오네. 혹은 어떤 색은 아, 난 저 색은 별로 안 좋게 다가오네. 저 색은 싫으네. 혹은 어떤 색은 좋지도 싫지도 않네. 등등의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은 마음, 좋은 느낌에 우리는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좋다, 나쁘다 어떤 상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 객관적인 상황, 명료한 상황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은 색이거든요. 색과 수, 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색이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 몸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불교의 많은 명상 수행은 우리 몸을 관찰하고 몸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것이 항상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념척경 명상의 이 불교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념척경도 보면은 이 우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잘 집중해서 바라보고 알아차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딩은 우리 몸이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잠시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명상 수행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트라우마 기법에서 실제 명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딩 기법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그냥 잠시 동안에 내가 앉아있거나 아니면 뭐 서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기대거나 상관없이 그냥 정말 다 내 몸이 닿아 있는 이 감각으로 내 주의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단단함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푹신함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온전히 그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혹은 내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그 감각을 온전하게 느껴보는 게 그라운딩이에요. 그래서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이 어떻죠? 뭐 단단할 수도 있고요. 부드러울 수도 있고요. 폭신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혹은 이 땅에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수행하다 보면요, 틱나타 스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땅과 지구를 Mother Earth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어머니 지구, 어머니 대지, 어머니의 땅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두 발이 이 땅에 온전하게 다 이렇게 내려와서 닿아 있는 이 느낌이 내가 이 지구 혹은 이 땅에 지지받고 있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곳에 이 두 다리로 서 있구나, 그리고 내 몸이 안전하게 이곳에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그라운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라운딩은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몸을 활용해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이 오감각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것에 시선이 간다 하면 그 시선이 가는 것을 잠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라운딩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굉장히 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어, 혹은 어떤 상처되는 것을 받았어 했을 때 시선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거 자체가 내 시선을 끄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잠시 동안에 나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트라우마 기법에서 그라운딩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기법으로 나와 있으니 기법이지 우리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힘들 때 내가 시선을 돌려서 어떤 것을 바라본 적이 있다, 혹은 새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있다, 아니면 물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다, 아니면 좋은 향을 맡으면서 나를 안정시킨 적이 있다, 아니면 뭔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나를 안정시킨 적이 있다, 아니면 물이나 차를 마시면서 안정시킨 적이 있다, 아니면 무언가의 의자나 이런 데 이렇게 기대 본 적이 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건데 알지 못했던 거죠. 내가 그걸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트라우마 기법에서 그라운딩으로서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머물면서 이 상황을 다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안정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딩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명상을 하실 때 우선은 우리 몸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부터 한번 쫙 한번 보시면서 이 몸이 어딘가에 닿아 있는 부분, 그것에서 오는 감각은 어떤지, 그리고 그 감각을 나는 유쾌하게 느끼는지 불쾌하게 느끼는지 혹은 중립적으로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조금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뭐 좋고 싫음에 끄달리는 마음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거기서 딱 스탑시켜주는 것, 혹은 그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좀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한 나를 좀 한번 느껴보는 것,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부분은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몸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자체도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나를 안정시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몸의 다른 부위로 또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안정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머리 쪽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리 쪽으로 나의 주의를 가지고 가서 다리 쪽은 좀 편안하다라는 걸 좀 느껴보는 것,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해 보면서 그 스캔하는 것을 좀 따라가면서 이 몸의 편안하고 안정된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트래킹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감각을 트랙한다라고 해서 트래킹이라는 기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shift and stay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전환을 좀 돌려줘서 뭔가 안정감을 좀 찾고 다시 내가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커다란 상황을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그라운딩 기법과 함께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서 이 다음에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알아차림하는 명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트라우마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 명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이미 이 방법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 방법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요, 그 명상 어플리케이션 카미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카미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요, 이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 두 배가량 증가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지라는 걸 찾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회복탄력성의 기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캄 어플리케이션 활용도도 높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편안함을 찾았다는 경험의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혹은 지금 무언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관계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아니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겪고 있다면, 그라운딩 기법, 트래킹 기법, 뭐 시프트 앤 스테이, 그다음에 이 명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그라운딩 아니면 뭐 트래킹 기법, 뭐 명상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 마음 챙김 혹은 알아차리, 자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